아름다운 학을 묘사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몸짓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는 무사들을 표현한 강인함은 또 다른 매력을 뿜어냅니다. 파천의 침략으로부터 천문을 지키기 위한 7연의 무용담을 그린 아리랑 흑의 노래. 마치 100년 전 일본의 침탈에 맞섰던 우리와 중국의 모습을 재현한 듯합니다. 한중 합작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이번 공연은 우리의 한이 담긴 아리랑을 재해석해 세계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그리고 중국의 아리랑 양국 모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취지로 해서 한국과 중국이 합쳐서 그래서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서 특히 홀로그램이라는 영상 기법을 도입해 공연 예술계의 새로운 장르를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랑 흙의 노래는 이미 중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초연을 성공리에 맞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중국 배우들도 한국의 아리랑이 어색하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아리랑은 朝鲜族，然后我感觉共同点就是在服装上，然后一些文化上，我觉得很像，因为我们也在中国观看过，中国朝鲜族演的阿里郎，但是就是在韩国的阿里郎，可能在技术上、舞台上、服装上更炫一点，更美丽一点。 아리랑 흙의 노래는 고려 말 아리랑 태동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한 대서사시로 정선 지역의 광대곡과 화암동굴, 아우라지 등을 배경으로 지역 정서와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은 3월 1일 저녁 7시 정선 아리랑 센터에서 열리며 아리랑을 통한 새로운 판타지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한국과 중국의 공동 제작을 통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